오랜만에 청계천 동물시장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쁘까지인가 보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거북이가. 와, 엄청 크다. 오, 말한다. 오, 말했어, 말했어. 대박. 말했어. 안녕. 안녕. 이제 여러분. 안녕. 오, 말했어. 토끼. 아, 털봐. 되게 귀엽다. 나오라. 앉아. 오, 초코맨. 싸운다. 야, 괴롭힌다, 얘. 앵꼬. 여기 신기한 새 있다, 여기. 메추리. 아, 이게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제가 원래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이준 할아버지 수족관을 가곤 했었죠. 네. 오늘은 랍스타. 우리 랍돌이 집을. 집을 구하러 왔어요. 예전에 시즌 1편에서 자주 나왔었던 가게죠. 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원래 저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앞에는 뭐 짐이 많이 지금 쌓여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런 짐들은 다 어디 있던 짐들이지? 이게 입구를 아예 그냥 다 막아버렸네. 집에 있는 고기가 안 커졌어. 몰라. 그러니까 불과 그냥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그냥 제가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옆에 그 이준 할아버지 곰치? 곰치 향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잠깐 일단 들려볼게요. 우선 가재. 가재 수조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천안기구 수족관. 가재. 가재집. 가재집. 네. 랍스타거든요, 바닷가재. 얼마나 커요? 아, 요만해요, 요만 애기. 큰 집으로 하려면 요걸로 하시고, 작은 거. 한 마리인데, 한 마리. 한 마리 이걸로 하시는 거야. 이건 얼마예요? 4,000원. 4,000원? 어, 귀엽네. 귀엽죠? 잘 보이고. 아, 수조도 좀 보려고 하는데. 네, 보셔요. 들어갈게요. 아, 여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네, 여기는.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가재 수조 어디, 어디서? 가재 수조? 가재 몇 마리 키울 거예요? 바닥까지 한 마리요. 한 마리? 네. 네. 가재 뚜껑 있어야 되니까. 뚜껑이 있어야 돼? 가재가 혹시 탈출할까봐. 아, 탈출을, 아, 탈출을 해요? 바닥까지인데? 아, 어쨌거나, 뭐, 점프를 해요? 할 수가 있어요. 또 야행성이고. 모든 이런 거는 그래. 너무 작나? 이제 이런 걸 보시든가 아니면은. 아크릴은 없어요? 유리는 아, 너무. 다 유리예요. 유리를 해야 물을 담았을 때. 네. 그 투명도가 계속. 아크릴은 바깥에 있는 거.
그냥 플라스틱 그걸로 하셔도 돼요. 아, 그건 얼마예요? 그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5,000원에서 7,000원? 네. 이런 거는요? 그거는 이제 조명하고 여과기가 있는 거라 네. 가재하고는 조금 더 이런 걸로 하세요. 뚜껑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해수어라서 여과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얼마예요? 바닷가재, 네, 해수어가재. 네, 소금물이기 아, 때문에 소금물. 그러면 여과하고 조명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명하고 여과기하고 다 풀세트로 되어 있는 거 6만원이에요 6만원? 네. 오, 이것도 이쁘다. 이건 그거는 7만 5천원 7만 5천원 이것도 여과기랑 조명 다 있어요? 예, 네, 있어요. 그건 더 잘 돼 있죠. 오, 이쁘게 돼 있네. 더 잘 돼 있고 상륙 모터라든가 분리형으로 여과기나 조명이 돼 있어요. 분리형 각각에. 인터넷보다 싸요? 이게? 싸죠. 풀셋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요. 이 정도면 가재 키우기에는. 아, 예. 이걸로 하나 주세요. 이걸로 가져갈게요. 네. 바닥재 같은 건 필요 없으시고요. 아니 제품이 왜 또 다른 게 나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아, 수입이 안 돼서요? 있는 게 다 나가서 없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많이 나가. 아, 라운딩 처리돼가지고 비싸게 아. 좋은 거예요. 만원 더 비싸잖아요. 여기 비싸도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조립 다 해줄게. 여과기도 다 있고. 네, 다 돼 있어요. 아, 조립은 제가 해도 돼요. 아, 예, 다 들어있어요. 조명 있고. 이런 좋은 거예요. 예쁘게 예쁘네. 예쁘죠? 예. 네. 새우 봐. 너무 조그마다. 간장 새우예요. 와. 얘네 뭐 먹는 거 봐. 어떻게 아까 하실 건가요, 이거? 아, 예. 네. 4,000원에 도매 걸 해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좀 작을 것 같다. 애 크면은. 이거. 바닷가재거든요? 랍스타. 지금은 새끼긴 한데. 애가 숨는 거를 좀. 아, 이게 괜찮겠네, 이게. 이건 얼마예요? 6,000원. 6,000원이요? 왜 이게 더 비싸요?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네. 디자인 뭐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랑? 이게 더 좋은 게. 커져버려요, 커져. 이건 얼마예요? 작아서 안 되지. 이거 아, 작아요? 작잖아, 분홍이. 이게 낫지. 아, 이거. 나중에 생각해서. 아, 나중에 생각. 탈피하니까. 네. 5,000원 그냥 가지고 원가 줄게. 원가요? 아, 알겠어. 이건 기본 여관이에요. 이건 기본 여관이고, 그럼 여관은 좀 사료, 가재 사료 있어요? 네. 이게 가재 사료.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바닥 가재도 먹어요? 잘 먹어요. 아. 그거 얼마예요? 그건 15,000원. 15,000원? 그거 한 1년 먹을게요. 아, 예, 그거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 생물이 싸다고 해가지고, 입양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지금. 야, 얘네 색깔이 진짜. 어항도 샀고.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산호. 아, 그냥 스타플립이구나. 곰치가 안 보이네요, 곰치가. 오, 이거 뭐야? 오, 저거 라이언 피시네.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렇지. 사장님, 저 라이언 피시죠? 예. 저 얼마예요, 저거? 저거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다고요? 예. 왜 가격이 없냐? 예. 안 팔기 때문에. 아? 아. 키우시는 거구나. 어? 아, 내가 1년을 키워서 정이 들어서 못 팔고 있더라고. 와, 진짜 멋있네, 저거. 핀이 좋잖아. 아, 근데 여기 옆에 할아버지 그 곰치. 할아버지가 곰치. 곰치 저 혼자 있어. 아, 저쪽에 있어요? 네. 거기 큰 왕, 저쪽 끝머리. 아, 곰치 이쪽으로 왔구나. 곰치요? 곰치 이 통 안에 들어왔어. 아,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아, 이쪽으로 잡구나.
곰치 보러 왔는데 곰치가 숨어 있네. 이거 하루에 한 두 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저거 곰치는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하는 거 아니고. 네? 판매하는 거 아니라. 판매 안 한다고? 아. 그러면은 할아버지 다시 나오시면은 그때 가져가시나요?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아, 사장님이요? 네. 아. 그냥 키우시는 거네요, 사장님. 네. 아. 내가 안 파는 게 많어. 그러네요? 뭐, 이거 따로 팔어. 우리 집에 안 파는 게 많어. 내가 좋은데 뭘 팔어.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봤어? 마누라를 왜 팔아요? 네. 그거 왜 팔어? 이것도 왜 팔어? 아... 내가 좋은 걸. 아, 제가 옆에 이준 할아버지 쪽 네. 가가지고 네. 물고기 시작했거든요, 해수원. 아, 그러세요? 네. 그 손님이 저기요? 네? 상암동? 어? 어떻게 아셨어요? 네? 상암동 거 저 이준 할아버지 네. 그런 거. 아, 그래서구나. 네. 아. 네. 오랜만이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나하고 이준 할아버지 차이점이 네. 나는 안 파는 게 많아. 아. 안 파는 게 많아. 아, 여기서 양치를 하시는구나. 내가 밥을 먹고 와서. 아, 예. 내가 예. 좋아서 이걸 하는 거라. 아, 사장님이요? 네. 그래서 네. 돈에 쫓게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나는 안 파는 게 많아. 그러니까요. 난 저 라이온 피쉬 저기 분양하는 건 줄 알고. 분양은 저 손님 1,000만 원 내놓고 가지 마. 1,000만 원 아니야? 에이, 1,000만 원 수족관 차리죠. 왜? 1,000만 원을. 어이, 참. 모나리자가 그래. 그러니까 만 원밖에 안 해. 그거. 아, 저게 만약에 거. 판매라면 얼마예요? 몰라. 아, 모르세요? 제가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 그럼. 라이온 피쉬가? 제가, 그럼, 나보고. 아, 1년을 내가 정성들여 키웠는데. 네.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 깜짝 놀랐네. 저기 상암동인지 아시고. 네? 아니 왜냐면 네. 내가 그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상암동형 상암동형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뭐 보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건방지니까. 커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 방문했으니까. 네. 아니 사실은 네. 저희 구독자들이 네. 할아버지 곰치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근황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아, 할아버지가 나도 이제 면회를 못 갔어요. 왜 못 네. 갔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 하게 하더라고. 맞아요. 그다음 이제 응급실에 계시다가 네. 일반 병실로 왔는데 네. 기력이 빠져서 간병인이 필요하대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말도, 말씀도. 말씀은 이제 교우 하시는데, 알아도 보고 다 하는데, 이제 기동하는데. 거동이 이제 좀. 거지. 아이고. 그래서, 저, 간병인이 필요하다. 오래했어요, 저, 이거. 네? 고기 키운 데가 오래됐어요? 무한수 같아요? 난 그거를 상암동님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언론인이 뭐요? 기자가 책임한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무한수.